안녕하세요. 아까니까 돼지 삼겹살이에요. 오늘은 수육을 만들어 볼 건데요. 물 없이 삶는 거예요. 그래서 아니 육즙이 퐁퐁퐁퐁 터지는 맛있는 수육 만들어 볼게요. 생강은 얇게 편썰어 주시고요. 마늘은 너무 크다 싶은 건 이렇게 반으로 쪼개주세요. 그리고 양파는 둥글게, 대파 듬성듬성 넓게 썰어주세요. 깻잎 10장 바닥에 깔아서 하면 고기에 잡내를 잡을 수 있어서 깻잎도 준비해서 넣을게요. 양파 바닥에 깔고, 대파 있죠? 바닥에 이렇게 깔아요. 돼지고기는 삼겹살로 수육을 오늘은 만드는 거예요. 그리고 마늘 중간중간 이렇게 다 넣어주시고요. 생강도 넣고요. 깻잎은 사이사이에다 꽂아주세요. 후추 살짝 갈고, 그리고 이건 천일염이에요. 천일염 조금씩만 뿌려주세요. 물 없이 오늘은 수육을 만드는 거라서 뚜껑을 덮고 불은 중불보다 더 약하게 한 상태에서 은은하게 이 고기를 물 없이 찌는 거예요. 그리고 냄비는 되도록이면 아주 두꺼운 걸로 쓰셔야 돼요. 얇은 걸로 쓰면 바닥이 타요. 고기 무수분으로 찌기 시작한 지 1시간 10분 정도 됐어요. 여기 바닥 보시면 하나도 안 탔어요. 이 고기에서 나온 육즙과 그리고 채소들에서 나온 이 수분들이 합쳐져서 고기가 푹 쪄졌거든요. 그러면 이 고기 속은요, 육즙이 아주 살아있어요. 톡톡톡톡 터져요. 그래서 이제 고기 썰어볼게요. 보시면 이렇게 고기를 무수분으로 이렇게 수육을 만들잖아요. 그러면 이 속, 고기 속은요, 그 육즙이 살아있어서 먹을 때 그 풍미가요, 아주 끝내줘요. 요 맛이 아주 그만이에요. 이거는 보쌈으로 하려고 제가 지금 금방 고기 삶으면서 만드는 거거든요. 무수분 수육을 만들어 갔어요. 이렇게 보쌈 만들어서 드셔보시고요. 마시기 전에 구독, 좋아요, 눌러주세요. 자주 눌러주세요.